대한민국 기자 최초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잠입에 성공한 박수유 기자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이 보이면서 모두 김정은의 손만 주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두 달 남은 2022년, 과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곧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국가와 인민의 영원한 안전과 만년대계의 미래까지도 확고히 담보할 수 있는 중대한 역사적 위협이 달성되었습니다. 절대로 먼저 핵폭이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중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습니다. 핵은 우리의 국익이고 국채이며 공화국의 절대적 힘이고 조선 인민의 크나큰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6번 했고 맞습니다. 멈췄는데 네. 멈췄었는데 이제 또 다시 7차 핵실험을 할까 말까 좀 그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올해 3월부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너무 많이 들었는데 조만간 할 거라는 얘기 굉장히 많았어요. 2018년에 모두의 눈을 속이려 북한이 했던 큰 이벤트를 보셨잖아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시켰죠.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도 그때 당시에는 안 믿었었어요. 눈 속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었고 정작 우리나라와 미국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건 눈 속임이었고 그 이후에 수차례 핵실험을 더했고 최근에 강선이라는 새로운 지역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목했거든요. IAEA도 평양 인근의 강선의 핵시설이 굉장히 수상하다라고 지목한 바 있고 실제로 지난 하노이와 북미 회담 때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 측에게 니네 핵시설 리스트 내놔라, 핵시설 리스트 내놔라 했을 때 북한 쪽에서 계속해서 동창이 풍계리 얘기만 했던 거예요. 얘기만 했죠. 그때 이미 미국 당국이 강선은 이라고 제안했을 때 북한 당국자가 아무 말도 못했던 거예요. 그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풍계리 핵실험장은 실험을 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기술적으로. 첫째로는 2017년 9월이 마지막 6차 핵실험인데 그때 규모가 생각보다 컸어요. 그래가지고 맞아. 그 산 자체가 충격이 좀 상당히 가가지고 여진이 10차례 이상 났어요, 맞아요. 3개월 동안. 그 정도의 여진이면 아마도 그 갱도가 그대로 남아있진 않았을 것이다.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한미일의 대응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현황 현재? 얼마 전에도 하와이에서 한미일의 안보 수장들이 모여서 예.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어떻게 예방을 차단할 것인가? 이런 것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이제 우리 정부가 제일 중요한데 뭐 윤석열 정부 새로 출범해서 이제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이제 북한에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쪽의 반응은 철저하게 이제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아니 김승 기자, 예. 그 담대한 구상이 뭐예요? 담대한 구상은 이제 우리 정부가 붙인 이름이고 예.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준다는 제안인데 쉽게 말해서 식량, 전기 생산, 항만 공항 인프라, 농업 기술, 병원 인프라, 금융 지원, 가장 중요한 게 대북 제재를 완화해줄 수 있다. 라는 건데 전제가 핵폭인가요? 아니면 7차 핵실험 안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지난 정부, 지난 정부 때와 좀 다른 것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의지만 보여준다면 의지만으로도 이렇게 제한 없이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나름 꽤나 북한 입장에서는 파격적인 제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담대한 구상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하나마나 한 헛소리를 했을 바에는 차라리 입을 옹다물고 있는 편이 체면을 유지하는 데 더 이로웠을 것이다.